이번에는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탄핵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점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 내가 아까 서두에 이재명 대표를 말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왔어, 실은. 힘이 부족하다는 거지. 아무리 조국 대표 뭐 또 다른 힘을 합한다고 해서 탄핵까지는 금년엔 어려워. 그게 덜 나온 게 한동훈 그것도 여파도 비대위원장의 있겠지만 운이 좀 있어서 그것도 건가요? 있겠지만 뭐 그 우리 같은 그 머리 길고 수염 그 사람이 뭔 정성을 들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탄핵까지는 안 보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금년에 뭐 손발을 잘리는 형국이라고 할까? 탄핵을 확실히 된다 이런 거는 내년에 보여줘. 아 내년 정도. 올해는 좀 힘들다. 팔다리 자르는 정도. 아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일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빠져 아무것도 못해 가죽만 남는다는 거 이제 나중에 박재용으로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 탄핵은 금년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폭풍 같은 일들이 있겠지만 탄핵까지는 아닐 것 같아. 뭐 특검이라도 이런 그런 거는 당연히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손발이 잘리는 형국으로 보여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탄핵까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탄핵은 아무래도 내년 되지 않을까. 금년엔 손발이 잘린다? 호랑이가 이빨이 뽑히고 가지기 발톱이 뽑힌다? 그 정도. 박제로 남는 거는 내년쯤?